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앉으세요. 해 네. 보셨어요? 네,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먹어보는 게 먹어봐 맛있어요? 해봤더니? 해봤는데 일단은 그래도 연습을 하면서 해봤는데 근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까지는 나왔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나왔다는 게 뭔 소리예요? 아니 대표님 먹기 전이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수치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전에 사장님이 끓이던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요? 네 뭐 사장님 먹어봤을 때 그 사장님이 만든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그냥 한 번 더 생각나는 맛 있긴 했죠. 그 당시에는 있긴 했지만 그 뒤에 제가 또 연습을 하고 또 다시 또 이제 하나하나 가다 보니까 양념장도 바꿨어요? 네, 양념장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묽게 하는 걸로 해서 한번 그래? 해봤습니다. 네. 한번 주워봐요. 아, 네. 뭐 일단 다른 거 필요 없이 먹어보고 이게 네, 그렇죠. 최고지. 그게 최고입니다. 이거 그래서 어차피 저도 오늘 저 사장님이 만든 걸 처음 먹어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부대찌개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좀 초대했어요. 같이 먹어보려고. 아, 그냥 부대찌개 좋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나름 뭐 솔루션도 할 만한 실력이 되는 네. 냉정한 판단력이나 냉정한 분석력이 되는 사람을 불렀으니까. 오늘도 손님이 있어요? 아, 특별한 손님을 예,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시나 봅니다 또. 예. 아, 지난번에 송미 씨가 왔었는데. 네. 아, 이번에도. 뭘 주는 거예요? 아마 연예인분들 중에 음식에 좀 일가견이 있는 분이 또 오시는 모양입니다. 믿을 만한 데다가. 아, 제가 알아요? 잘하십니다. 연기, 노래. 예능. 요리도 잘한다고요? 음식에 일가견이 있어요. 네. 백 대표님? 백 대표님이 또 문 열고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어? 아, 나 알았다. 누구요? 수유지. 수유사가 옛날에 음반낸 거 알죠? 알죠. 예. 파랗파랗기. 그죠? 알죠. 알죠. 예, 뭐 연기자면서 네. 가수. 예? 뭐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하시죠? 그러네요? 아끼고. 그럼 특별한 손님이 특별한 손님 너무 맞네. 되는데요? 아, 여러분, 소유사가. 소유사님. 소유사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오셨었는데.